워너원은 4세대를 여는 아이돌이 될 수 있을까? 11인조 보이그룹 워너원은 13일 프리퀄리 패키지 앨범 1회 1리퀄 0을 들고 돌아왔다. 문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가 종영한 지 두 달 만에 첫 미니 앨범 1X1E를 선보인 데 이어 세 달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한 것이다.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MTV 유럽 뮤직 어워드 등 국직한 시상식을 염두에 둔 발빠른 행보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각기 다른 도전 이유가 공개된 만큼 자신들이 지닌 서사를 공고히 하는 방식을 택했다. 황민효는 신곡 뷰티풀에 대해 워너원으로 데뷔하기 이전에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며 누구나 혼자일 때는 불완전함을 느끼지만 함께 했을 때 더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앨범에서 에너제틱과 활활로 패기 넘치는 모습을 선보인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을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멜로디를 택했다. 13일 서울 용산 CGV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15분짜리 극장판 뮤직비디오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고 각각 권투 선수와 경찰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강다니엘과 홍성우의 주인공을 맡았다. 강다니엘은 연기는 첫 도전이라 많이 어색했지만 주위의 도움으로 차차 적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이 감독 연출작으로 배우 차승원이 아버지 역할로 등장한다. 국제아동구호개발단체 세이브 더 칠드론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점퍼데이 캠페인도 깜짝 공개했다. 2012년 영국에서 시작돼 가정, 학교, 직장에서 12월 중 하루를 점퍼데이로 정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스스로 여는 모금 캠페인의 앞장섬으로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출발선부터 달랐던 워너원의 행보는 가히 기록적이다. 이 패키지 앨범 선주문량만 50만 장에 달하고 지난 앨범 판매량과 합산하면 데뷔 100일 만에 밀리언셀러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11월 보이그룹 브랜드 지수는 1위로 방탄소년단과 엑소 등 3세대 보이그룹을 모두 제쳤다. 맡은 광고 모델만 15개에 달하는 데다 SBS 마스터키 런닝맨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빅데이터량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